앉아보시고요. 두께도 꼬박꼬박 달려오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패밀리 정확하게 적을 수 있게 됐나요? 친절한이 뭔지 알게 되었나요? 네? 친절한? 네. 이제 세븐 틀리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앉아보시고요. 오케이. 2에 6 가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예빈이가 2에 6. 오케이. 열심히 하였습니다. 자, 이제 2에 7. 오늘 하게 될 책에 나오는 문장 중에 중요한 문장들이 먼저 미리 예습하는 거였어요. 오늘 이제 이것들이 들어있는 문장으로 어떤 말들을 하는 것들을 쭉 배울 거예요. 자, 일단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넌 졸리니?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그랬더니 아, 또 계속 묻는 문장 나오네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그래서 뭐 happy 하면 Yes, I am happy. 행복하지 않으면 No, I'm not happy 이럴 수 있고 No, I'm not Yes, I am 이럴 수 있고 마찬가지 여기도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근데 내가 sleepy한 상태면 Oh, yes. Yes, I am sleepy. Yes, I am. Sleepy 하지 않으면 No. No, I am not. No, I'm not sleepy. No, I'm not. No, I'm not. Okay. Are you happy? Are you sleepy? Okay.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너 어때 어때 보인다네요. 너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You look sad. You look sad. 그 다음에 너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그래서 look의 뜻이 보다 또는 보인다 뭐 이런 뜻인데요. Okay. You look 뒤에 어떤 식으로 오면 너는 어때 보인다 이런 얘기할 때 쓰네요. You look sad. You look tired. 오케이. 그 다음에 미안해. 뭐 하자 그랬을 때 거절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뭐 하자 그랬더니 바빠서 안 되면 Sorry, I am busy. Sorry, I am busy. I'm busy. 이래도 대충 줄여서 I am busy 또는 I'm busy.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거절하면서 피곤해서 못하겠대요. Sorry, I am tired. Sorry, I am tired. Okay, 그 다음에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엔 난 멍청하지 않아. I am not foolish. I'm not foolish. I am not foolish. 그 다음에 난 배고프지 않아. I am not hungry. I am not hungry. 자, 그러면 Are you sleepy의 뜻은 넌 졸리니? 라는 뜻이죠. 그렇죠? 너는 졸리니 이런 뜻인데 그러면 you are sleepy 하고 비교할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you are sleepy. you are sleepy는 무슨 뜻이죠? 너는 졸리다. 그렇죠. 너는 졸리다. 이렇게 묻지 않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sleepy의 뜻은 졸린. 그렇죠. 졸리는 졸린 무슨 시죠? 선생님 무슨 얘기 할지 알죠?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비동사죠. 그럼 이렇게 합쳐져서 무슨 뜻이 무슨 시로 바뀐다? 그렇죠. 졸리다라는 뜻에 하다시로 바꿔 쓰는 건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이 너는 졸리다라는 묻지 않는 말이 아니고 너는 졸리니? 이렇게 묻는 말이니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말은 여기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면 묻는 말이 되는데 영어는 묻는 느낌이 들도록 문장의 순서를 바꿔버려요. 됐습니까? 그래서 넌 졸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sleepy? 이렇게 물어보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졸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다면 뭐라고 대답한다? Yes, I am. 또는 Yes, I am sleepy.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나 졸리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No. I am not sleepy.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글씨가 왜 이렇게 천천히 써지지? 됐습니까? 오케이. 글씨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 사라졌다, 막 이래요.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 I'm not foolish가 보이는데, I'm not foolish의 뜻은? 그렇죠. 나는 멍청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상대방이 넌 멍청하니라고 묻고 싶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Are you foolish?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죠? Are you foolish? 그랬더니 만약에 멍청하다면 Yes, I am foolish. Yes, I am. 이랬겠죠. 그렇죠? 이렇게 대답한 사람 없겠지만 하지만 멍청하지 않으니까 No, I am not foolish. 그렇죠? 이렇게 not이 들어가면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oolish의 뜻 살펴봐도 foolish 어떤 멍청한 hungry 뜻은 뭐예요? 배고픈 무슨 씨야? 그렇죠. tired 뜻이 뭐예요? 피곤한 무슨 씨야? 어떤 씨죠? busy 무슨 뜻이야? 바쁜 또 무슨 씨야?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전부 뭐가 보여? 전부 다 뭐가 보여?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다 비동사 보이죠? 그렇죠? 자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었어. 자, you look sad의 뜻은 뭐였어요? 그렇죠. 너는 슬프다였으면 뭐였어? 넌 슬프다였으면 you are sad 이렇게 하면 넌 슬프다죠. 그렇죠. sad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그렇죠. 또 어떤 시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you are sad 하면 넌 슬프다인데 여기에 무슨 동사 대신에? 비동사 대신에 뭘 집어넣었더니 룩을 집어넣었더니 너는 어떻다 라는 말이 아니고 너는 슬퍼 보인다. 그렇죠. 슬프다가 아니고요. 슬퍼 보인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룩 뒤에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그냥 단순하게 어떻다 라는 뜻인데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룩은 무슨 시죠? 그렇죠. 하다시죠. 그럼 이 안에 뭐 숨어 있어요? 두가 숨어 있죠. 그러면 보자. 한번 테스트 해볼까? 너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는 걸까? You don't look sad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슬퍼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내가 슬퍼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I look sad? Do I look sad? 어?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Look은 하다시기 때문에 자, 비동 나는 슬프다는 뭐였어? I am sad죠. 난 슬프지 않다는 뭐였어요? I am not sad죠. 그쵸? 그쵸? 두가 옵니까? 안 오죠? 하지만 이와 같이 하다시가 들어있었을 때 하다시가 들어있을 때 너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 할 때는 you not look sad도 아니고 you look not sad도 아니고 you don't look sad란 말이야. 마찬가지 묻는 말을 만들 때도 are you sad? are you happy? 이랬었죠. 비동사 했을 때는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다시가 있는 경우에는 뭐가 튀어나온다? look이 앞으로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 do가 대신 나오네요. 됐습니까? Do I look sad? 내가 슬퍼 보이니 그랬는데 슬퍼 보인다면 Yes, you do. 이 do는 뭐 대신 왔어? Yes, you look sad 대신 하다시 대신 do가 하다시의 대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여보세요? 예 yeah. 병원 갔다가 치과 갔다가 오면 돼.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화 줘서 고마워요. 네, 참 언제 보고 갈지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예. 오케이, 끝났어요.